생각했던 것보다는 예. 좀 더 유쾌한 예.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약간 개구장이 선생님. 예. 혹시 선생님 별명 같은 거 없으세요? 별명이요? 옛날에는 똘똘이 스마프였고요. 아,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네네네네. 개구쟁이. 예.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강남병원 흉부외과 중에서 심장 하고 대동맥을 다루는 송석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네, 것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너무너무 그 예민한 곳 아닙니까, 우리는? 아, 참새가 왔다, 참새가 왔어. 에이, 가! 떨어진 토크 주술라고 참새가 왔어. 아, 정말. 대동맥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몸으로 보내는 가장 큰 혈관이고 이게 이제 파열 시 1시간 내에 사망을 하는 10명 중에 6명이 도착 전에 사망을 한다고 해서 흔히 몸속의 시한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하네요. 보통 대동맥 환자들은 자기가 대동맥 질환이 있는지를 모르세요. 평소에 아... 증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대동맥류라고 해서 대동맥이 늘어나는 질환인데 이게 풍선처럼 늘어나거든요. 아... 1.5배 이상, 뭐 3배 이상 커져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응급실로 앰뷸런스 타고 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대동맥류의 파열, 터진 거거든요. 스톱파이프가 터진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식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수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서울 시내에서 네 군데의 병원을 돈 경우가 있어요. 오. 이쪽 병원에서는 여러 여건상 또 안 된다, 받을 수가 없고 수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온 새벽에 온 환자가 있었는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정지가 돼 있었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정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모든 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환자는 살 수가 없다. 너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무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카트체에 의사가 올라가가지고 심폐소생술 예, 예. 가끔 그런 장면 본 적 있죠. 심장 마사지를 예. 하면서 수술실로 올라가서 배를 가르고 대동맥을 터진 부위 윗부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수술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식이라든지 모든 장기들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환자가 3일 만에 깨났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외래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아, 지금도요? 네. 그런 환자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환자는 살 수 있는 찬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아.